치아보험은 가입보다 나중에 보험 청구가 매우 중요한 보험 상품이에요. 보험회사가 요즘에 어떠한 변명을 대고 과연 어떠한 꼼수로 보험금을 안 주는지 저 보험왕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휘르륵 뿅!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에브리바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저 보험왕이 항상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치아보험은 저한테 가입을 하든 아니면 홈쇼핑에서 가입하든 다른 설계사한테 가입하든 가입하는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가입하고 나서 나중에 보험금 청구가 매우 중요한 보험 상품인데요. 특히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안 주려는 꼼수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저 보험왕이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러한 부분들만 주의 깊게 보시면은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에 아무리 보험회사가 안 주려고 해도 저 보험왕이 시킨 대로 하면 보험금을 A서부터 Z까지 전부 다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는 잔존치근이에요. 우리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요, 약관에 해당이 되는 거 코드가 딱 네 가지만 보상이 돼요. K02 충치나 치아 우식증, K04 치수염이죠. K05 잇몸질환이에요. 또 상해로 다쳐가지고 부러지거나 그래서 크라운이나 임플란트 했을 때 상해 코드, S코드를 받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코드를 말하는데요. 하지만 치아경부 마모증 K03이나 혹은 K08이죠. 잔존치근. 잔존치근은 이제 뿌리만 남았을 경우 엑스레이를 착착 찍게 되면요. 일단은 잔존치근이라고 해서 밑에 뼈조각만, 이면 뿌리만 남아있을 경우가 K08인데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K08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K08 코드를 받으면 당연히 보험금을 삑 못 준다는 겁니다. 반대로 K02나 04, 05 코드를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혹여나 K08과 K02, K04, K05 이러한 코드를 받게 되면 K02나 04, 05 코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코드고 K08은 보험금을 안 주는 코드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떤 뭐 코드를 받아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하지만 받을 수 있는 코드, 못 받는 코드를 같이 내면 통상 받을 수 있는 코드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간혹 몇 군데 보험회사는요, K08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코드랑 같이 적혔다 할지라도 보험금은 안 줍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500만원 만약에 보험금이 수령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만큼은 그냥 좀 이렇게 선심 쓰는 척, 그래서 50%만 줄게. 아니면 이것만 받고 나중에 해지해. 혹은 이것만 받고 다음에는 잔존치근은 보험금을 못 준다는 일회성으로 각서를 쓰면은 우리가 보험금을 줄게. 이렇게 고객이랑 말도 안 되는 딜을 하는데요. 절대 그런 꼼수, 개수작에 넘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무조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왜 안 주냐? 의사 선생님께서 이거는 잔존치근이 아니고 충치로 인해서 발치한 다음에 임플란트를 했다, 혹은 크라운을 했다,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그렇게 안 되시면 나 그냥 몰라 법대로 해, 금융감독원, 국민신문고, 아니면은 내가 유명한 보땡때 유튜버가 있어가지고 나 거기에 널리 본인의 회사를 나는 그냥 널리 전파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은 아니지만 나는 무조건 받아야겠다, 안 받으면 나는 무조건 여러가지 클레임을 걸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세요. 우는 아이 져준다고요. 강하게 어필하시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잔존치근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K02, 04, 05 코드를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스케일링인데요. 5년 이내에 뭐 정기적으로 우리가 국가 건강검진, 직장 건강검진에서 스케일링을 받잖아요. 치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치주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케일링을 하는데요. 보험회사는 스케일링은 만성치주염 K05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서 그렇게 측정이 되고 그렇게 질병코드를 나와있게끔 되어 있어요. 아무리 멀쩡했다 할지라도. 근데 보험회사는 이러한 질환으로 인해서 딴지를 걸고 꼼수를 부린다는 겁니다.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는 당연히 검진 목적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았지만 그래도 1년 이내에는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고요. 1년이 지났으면 풍치나 잇몸병원이나 발치, 혹은 뭐 치주 수술이나 잇몸 수술이 아니다 보니까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단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는데 보험회사는 이게 고지위반이라고 만성치주염은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니까 봉급을 못 준다. 3년 이내다 보니까 해지할 거다. 이렇게 반협박식으로 하는데요. 절대 그런 개수작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런 수작에 넘어가시면 보험금을 못 받기 때문에 보험금을 못 받는다고 하면 저 보호망한테 언제 연락 주시면 저 보호망이 순차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발치, 충치로 인한 발치는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돼요. 농협만 5년 이내에 충치로 인한 발치도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고 고지하면 삐 거절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보험사들은 풍치나 잇몸질환으로 인한 발치만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고요. 당연히 고지하면 거절이고요. 그래서 단순 발치나 이런 부분들은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니 발치나 사랑니 치료도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10년이나 15년 전에 크라운이나 아니면 뭐 레지, 인네이, 온네이 뭐 보컬 매진 등 많이 했어요.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치아보험 가입하고 다시 청구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약관에는 단순 복구나 교체 수리는 보험금을 못 받는다고 했는데요. 단순 교체나 복구 수리는 말 그대로 보험금을 못 받는 건 맞아요. 하지만 K02나 0405 상해 코드 어떠한 질병 코드를 받아서 교체를 해야 된다. 복구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보험금 청구 시에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거예요. 크라운을 하고 나서 곧바로 임플란트 하면 둘 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못 받아요. 크라운이나 아니면 임플란트나 동시에 한 일을 만약에 14번 치아를 크라운하고 또 임플란트 했다. 그러면 둘 중에 이제 높은 금액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크라운하고 180일이 지난 다음에 임플란트 했다. 그러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80일 내에는 같은 치아에 같은 부위로 또다시 치료했을 때는 보험금을 안 나온다는 점. 이러한 부분들 꼼꼼히 주의있게 보셔가지고 보험금 청구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저 보호망이 보험금 청구 시에 보험회사가 안 주려는 꼼수,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극복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꿀팁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토요일, 저 보호망도 항상 힘차게 열심히 일할 테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불철주야 24시간 일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 보호망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